후지 필름의 옛날 카메라 브랜드 후지카에서 나온 픽8이라는 예, 토이 카메라 느낌의 플래시 달려 있는 카메라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 카메라는 이제 이 썸휠 이걸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카운터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찍어주시면 돼요. 띡. 예, 이런 식으로 감아서 찍고. 자, 플래시는 여기 빨간 게 보이도록 하면 플래시 충전하는 소리가 윙하고 나요. 그러면 또 필름을 감아주고 이렇게 촬영해 주시면 되겠죠. 이 카메라는 조리개 값이 F8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둡고 셔터 속도도 125분의 1초 하나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밝은 대낮에 밖에서 이렇게 찍으시면 플래시 없이 찍으시면 되겠지만 실내에서는 꼭 플래시를 켜시는 게 중요하겠죠. 안 그러면 좀 어둡게 나오겠죠. 네. 일단 필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필름은 이제 이렇게 여셔가지고 이것도 이제 일종의 수동 카메라니까 예, 리마인드 탭을 열어주세요. 리마인드 탭을 열고 필름을 여기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튀어나온 부분이 아래로 해서 얘를 이렇게 닫아요. 닫고 이렇게 감아주시면 필름이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이제 필름을 조금 뺏어가지고 예, 이쪽에 그 필름 숯불 틈에 끼워주세요. 이게 지금 또 테스트를 많이 한 필름이라 네, 이렇게 끼워주셨죠? 그러면 이제 썸휠을 셔터를 누르고 썸휠을 감아보세요. 이러면 이제 헛도는 거게 되겠죠? 이거를 좀 여기가 좀 끊어져가지고 가위로 잘라서 좀 해야 되겠다. 자, 이쪽에 이렇게 걸쳐서 이런 식으로 숯불 틈에 돌기에 이 홈이 걸리도록 한 다음에 감아주세요. 그러면 필름이 뭔가 이런 식으로 네, 전진해 나가겠죠. 네, 이 정도 됐을 때 뚜껑을 닫아주시고 리마인드 탭을 돌렸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스타트 위치예요. 스타트 위치에서 두 번 정도 감아줘야지 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찍고 다음 장부터 바로 촬영하시면 돼요. 일 나오기 전부터 사실 네. 필름이 왜냐면 나왔으니까 네, 또 찍어주시고 서미를 돌렸을 때 리와인더 탭이 같이 돌아가는 거를 눈으로 보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면 필름 로딩이 잘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필름에서 보통 이제 필름 통해서 필름이 빠져나올 때 그 가운데 그 잠깐만요. 이걸 좀 보시면 필름 통해서 필름이 이렇게 빠져나오면 가운데 스프리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썸휠을 감았을 때 필름이 조금씩 빠져나오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 리와인드 탭도 이런 식으로 네. 필름이 여기 통 안에 있던 필름이 여기 다 감기는 거죠. 촬영하는 동안에 네. 그래서 얘는 이제 고정 포커스예요. 또 한 1.2m 정도 넉넉하게 렌즈와 피사체를 간의 거리 1.2m 정도 띄워주시고 그냥 찍으시면 돼요. 찍고 나서 감아주고 또 찍고 이렇게 네. 그래서 별 네 손볼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래시 배터리를 위해서 여기 이제 AA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네. 이거는 이 배터리는 필름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보관할 때는 배터리를 꼭 빼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네. 촬영 도중에 말고 필름 빼놓고 나서 한동안 서랍 안에 보관할 때 빼주시기 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필름을 다 쓰면 더 이상 이제 서밀이 안 돌아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단에 리와인드 버튼을 눌러 주시고 리와인드 탭으로 이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필름을 감아 주시면 되겠죠. 쭉쭉쭉 돌리면 뭔가 허공을 돌리는 듯한 느낌이 나죠. 그러면 이제 뚜껑을 얘로 이렇게 열어 주시면 필름이 다 감겨 있겠죠. 예, 그럼 이제 이거를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이 저기 뭐야 되게 간단한 구조고요. 네. 뭐 장난감처럼 생겼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뭐야 필름 초보자들 내지는 이제 관광지 같은 데서 누구나 손쉽게 이렇게 일회용 카메라라고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네, 누구나 손쉽게 사서 뭐 이렇게 관광지에서 찍고 이렇게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카메라 같아요. 일단 한번 보시고 잘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